교회의 의무가 세 가지라고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는 것. 아멘. 두 번째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새 사람, 영의 사람의 성장. 그 다음 한 가지는 복음 전파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의무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노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주님이 마지막 성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감론산에서 성찬하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단을 삼아라,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 함께 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불변의 진리 말씀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고 변해도 1.1핵도 변동이 없는 전능한 전능의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도 자유롭지를 못하고 또 우리의 이 영의 사람의 성장, 주님을 본받고 배우고 닮아가는 영인 성자의 성화도 참 쉽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화를 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참 지금 보면 이단들을 찾아올라 해도 찾아볼 수 만큼 자취를 싹 감춰버렸습니다. 네, 싹 감춰버렸습니다. 한 달에 만 명씩 이단이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넘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불택자입니다. 이단에 넘어가서 자기들이 잘못된 걸 알고 돌아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또 이 구원 이루는 일이 쉽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이 오늘 본문 강해라 그렇게 이게 제목인데 이 신앙의 준비는 평소에 고요할 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신앙의 결실은 죄악의 세력이 강화해져서 신앙생활 어려운 절정에 때 나타납니다.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잘 준비해서 환난 때 믿음 지키는 등불 들고 신랑 맞이하는 그 주님 맞이한 설교는 다들 참처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는지 참 좋은 기회를 다 내보냈지 않느냐. 지금은 정벌해도 욕심도 좀 견딜만 합니다. 앞으로는 이게 못지않게 주님 재림인 반 그 당시에는 이제 올 때는 더 극심한 환란이 옵니다. 이 환란 없이 주님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계획주의 재림론에서는 환란을 다 당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재림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오는 내온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험이 있는데 벌써 이것이 우리에게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같은 소속된 목사님 한 말씀이 목사님 성가대가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소리 하는데 울면서 소리예요. 얼마나 단식되는지. 환란에 대한 준비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는 것.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 고당 하나님 깨끗하게 회개하는 이것이 환란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 준비를 하는 것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준비입니다. 아멘. 준비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자유로운 현실을 주셔서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성일 그런 기회를 정말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에는 좋은 설교, 능력 있는 설교, 참 정확한 설교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은 깨달은 뒤에는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본문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평소에는 설교만으로도 은혜와 힘이 되지만은 신앙 성패는 비상시의 환란 때는 그때 되면 설교만으로 힘이 안 됩니다. 성경 본문이야 참 힘이 되고 자기에게 능력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본문을 잘 붙들고 또 본문을 암송한 우리 총재 목사님 성경 암송에 강조를 하시는데 이 신앙생활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신앙생활 성경 읽는 것, 암송하는 것, 신앙생활 첫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돼야 온다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여기 13절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종류 길이 있음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멸망하는 길, 하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이 두 종류의 길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아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 길, 넓은 길, 거기는 악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악령이 인도. 좁은 문, 좁은 길은 성령이 인도하는 겁니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 인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멸망으로 걸어갔든지 좁은 문을 걸어갔든지 그 두 길에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원수의 걸음을 걸어갔든지 십자를 지고 걸어갔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한 번 걸으면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시간과 세월에 대해서 그걸 끝나버리고 영원히 후퇴도 못하고 다시 중복도 없는 변도 없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협차에 찾는 이가 적다. 가기도 어렵고 멸망 인도하는 문은 크고 거기 넓어 가기도 쉽고 환영한 사람 많고 친구도 많고 뭐 부부치고 장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많다. 넓은 길이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넓은 길 왜 가느냐?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단 적이들이 있으니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자들이 살았다는 걸 거의 17명 인물로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다는 것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구름과 둘러싼 정인 많다 간증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고 세계도 많고 하나님을 내가 참 진실되게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공했다 그 간증자들이 성경 중에 말하는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무거운 것 신앙에 다른 일을 하는데 무거운 짐을 들고 지고 절대 안 됩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신 죄를 벗어버려 끊어야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불충하고 우리의 생각들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이란 이 기회가 지나가면은 오늘의 현실은 다시는 안 옵니다. 영혼문 결정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많은 현실에서 성령들 받아서
죄 없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비동되어서 하나님 모습과 동행해야 돼. 이것이 돼.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아멘. 주님의 대속 구속으로 우리가 사죄 받았고 징계 받았고 하나님 손 불목된 여기서 새 생명 받았는데 영생의 소망 가진 우리인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그것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느냐 좁은 문으로 가느냐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좁은 문이라고? 예, 좁은, 예, 좁은 좁은 문과 좁은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에는 거기는 마귀가 환영하고 기다립니다. 좁은 문 들어간 그 결과는 금생과 내세의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고 나를 인정하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갖 은혜와 축복이 오겠네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크고 넓은 길 좋은 길이라도 거기는 다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악령이 인도하는 그런 길입니다. 좁은 길 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데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 했습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찾는 데에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찾으려 하는 이것이 좁은 문 찾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찾아가지고 그 말씀도 산 것은 내가 많이 살았든지 적게 살았든지 그 말씀을 산 것은 영생이요 말씀의 영생 다 사망입니다. 아멘. 주님 재림이 가까이 오고 말세가 돼갈수록 사람들은 자꾸 넓은 길로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는 걸 다 원수로 삼고 하나님 말씀 사는 말씀을 신뢰한다 말씀만 살린다 하면 말씀이 그걸 짐으로 알고 고통으로 알고 원수로 알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하나 먹이면 좋아하고 춤을 춥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은 대적도 될 수 있고 말씀 하나 안 지켜도 해가 안 되고 괜찮다 하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말세가 점점 되어 갈수록 좁게 믿으려고 우리가 예를 써야 되고 좁게 믿는 것은 어떻게 좁게 믿는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사용한 그것이 좁게 사용한 그 말입니다. 왜? 넓은 길 넓은 길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털린 길이 많은 게 넓은 문 넓은 길입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대로 하루 잃어버리지 넘어져도 또 이래서 다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힘이 없는 것도 있고 몰라서 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고 회개하면 아멘. 주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사함을 못 받는다. 이 세상도 오늘 상도 사함이 없는 죄가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죄든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물질 면허로나 또 도덕 면허로나 이성 면허로나 어떤 불의한 면허로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은 다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면 사함 받지만은 회개를 못하면 사함을 못 받습니다. 그 회개 그만 중요한 것도. 우리에게 괴롭든지 즐겁든지 어쩌든지 말씀들 한번 살아 믿어보자. 아멘. 거길 사람도 있고 좁은 길은 저 힘드니까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힘들 믿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수월하게 평범하게 믿으면 되지. 그런 소리를 저는 수십 번 들었습니다. 뭐 수십 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주장대로 좀 수월하게 살자.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속에 있는 악이나 독 그걸 놓기지 않고 그대로 좋아한대로 제 마음대로 살아도 세상에서 별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안 부서지면은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 거의 부서지 깨지면 영원히 불쌍하고 비참한 죄입니다. 영원한 불행자. 세상 불행은 잠깐입니다. 하룻밤 나가는 하룻밤 그러지 하룻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당해도 그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가 비유가 아닙니다. 죽은 후에 사후 실상을 주님 가르치는 것인데 죽은 후에 그 부자가 한 장면 딱 바뀌니까 제일 비참하고 나사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구름 타고 오시면 점점 가까이 재림대가 되어가면 제 마음대로 넓은 길 가고 좁은 길 가고 한 자유가 있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얼마나 남았는지 오늘 밤인지 내일인지 1년인지 주여. 모릅니다. 우리가 주여. 지금 사람 죽는 거 보십시오. 하루에 뭐 400명 죽었다 500명 죽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아멘. 보호도 주님의 보호만이 참 보호가 되지. 아멘. 나라가 보호한다. 이 사회가 보호한다. 거짓말입니다. 보호가 됩니까? 안 돼요. 과학 만능이다. 물질 만능이다. 참남된 소리, 가정스러운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지금 이 때문에 좁은 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넓은 길은 멸망의 사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과장된 말씀입니까? 애누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 말씀은 거짓말이거든요. 이 말씀은 불에 태우고 불에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대로 믿고 그대로 하지 못한 걸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아멘. 시편 91편에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의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지금 뭐 전염병이 들어 옛날도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전염병이 들어서 한 동네가 그만 폭삭 죽고 한 지역이 그만 참 다 죽는데도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러니까 말들이 사람 팔자 시가 문제다. 시가 좋아했다. 그런 말이 나오다. 그게 문제 아니야. 아무리 잘 태어나도 아무리 좋은 이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도 하나님을 안 주시면은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 행복하고 못 먹고 병든이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이 구원 진리 모르는 것, 영혼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걸 모르는 것이 인간 불행 중에는 제일 큰 불행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놨지만은 이 본문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 항체가 다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암송할 만큼 꼭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 교회 다닌다 하는 것, 하나님과 충성한다 하는 것,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민 사람들이 좁은 길 가는 것이 사는 길인데 기독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한 자는 살고 사고자 하는 죽는다. 이 좁은 길을 내놓고 자기가 살기 위해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죽습니다. 택자는 불택자는 다릅니다. 성경에 나와 내 도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는 생을 살고 나와 내 도를 버린 자는
죽는다 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단단히 믿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나 사단의 사변도가 불구덩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이 들어가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었다. 아멘. 그 불이 풀무불 쇠로기는 이런 불이지만은 불탄 냄새도 없었다 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가 사단으로 살아나올 때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내가 기도하지 말아라.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가 듣고 한 번 다 다니엘이가 백성들에게나 왕에게나 관원들에게 손해본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가 기도하자 딱 한마디 딱 안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괴훌이라 할 수 있는 괴훌. 이 괴훌에는 뭐 다니엘이가 만약에 왕의 말 듣고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그 다음은 다니엘은 그만 전멸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에게 이 생명을 위해서 제 생명을 위해서 믿음을 양보하고 양보한 사람 죽습니다. 우리의 목숨이나 소유나 우리의 모든 사랑 식구들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귀중히 여기라. 귀중히 여기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주님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하려 하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랬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육을 상대해서는 주님은 나는 말로 하나 칠 자리도 없다. 손꼽 하나 꼴 자리도 없다. 나로에서는 내 것으로는 먼저나 내 것이 없다. 그 말을 들을 뜻이 됩니다. 이 좁은 길, 좁은 문, 이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은 자유성을 주어서 제한된 자유지만 자유지를 주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선택해서 좁은 길 갈 수 있고 넓은 갈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만 사는 그런 길입니다. 아멘. 우리가 낙원의 행인입니다. 낙원 행인인데 세상은 영주척 아니죠. 영을 향해서 걸어가는 낙원의 길인데 우리의 걸어갈 도중에 진리를 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좁은 문과 좁은 길 이걸 갈 길인데 이 짧은 한 이 세상 천국을 세상을 갈 때에 인생에도 인도자가 있다는 길 인도자 성령과 악령 예수 안 사람 좀 악령 인도를 사는 것이고 예수 사람 성령 인도가 딱 악령 받아서 사는 이 성령은 좁은 문 인도하시고 악령 넓은 인도합니다 멸망의 문을 아무나 이 두 문을 자기 혼자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현실 주셨는데 자기가 지킬 진리 자기가 순종해야 될 그 현실 이와 반대로 이 시간, 이 장소, 이 시간에, 이 사건에 하나님의 진리, 뜻 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해석과 주장과 권유와 명령과 위협과 유혹도 있지만 이런 걸 총칭해서 다 넓은 문이라 넓은 문 가기 쉽습니다. 친구들이 많고 뭐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면서 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환영하고 대개 한산 다 좁은 문을 다 고수하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전체 요약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했지요. 성경대로 살아야 할 줄 너무도 환하게 알지만은 그 길이 어렵고 힘들어 결국 말씀은 어디는 넓은 길로 걸어갑니다. 이런 종류의 인물이
거이라고 한 마음 그렇습니다. 밑에다 보면은 그랬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밑에가 보십시오. 뭐라 하는지. 자, 20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불행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좁은 문은 협자 찾는 이가 적다. 말씀했는데, 이 주여 주여 하는데, 하지만은 객관신앙이 아니고 주관신앙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게 그 코로나 이전에 청계산 기도원을 한 번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전부 하나님 찾고 주의도 하고 권능 달라 하는 권능 받아서 하나님 명목들을 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안 가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관신앙이 되면은 주님 앞에 버림당합니다. 주관신앙. 아무 영감의 신앙을 좀 주관신앙 버림당한 자가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여 거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의 빚이 안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박해받으면 안됩니다. 주님을 했습니다. 사탄을 물러가라. 아멘. 내가 날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유학했지만은 하나님 생각 잘하고 사람 생각나면 주님 사탄을 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주 칭찬하고 좋아하고 이름까지 새롭게 해주고 넌 반석이다.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 했지만 좀 지나서 주간 돌아가니까 주님이 사탄을 몰려가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객관신앙 이를 알면 줄 알면서도 객관신앙의 기준의 1차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쉽지도 않지만 결국 힘들어서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절 20절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교회는 객관신앙과 주관신앙 두 길이 있고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보면 거짓은 자라 불불행한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 거짓을 인도하고 참 인도한 길로 인도하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증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보면 안다. 아멘. 그 본문을 딱 그렸습니다. 이 본문을 많이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얘기했을 겁니다. 어떤 중학교 의 선생님이 10편 23편을 8만 번을 읽었다고 800번, 8천번이 아니라 8만 번 벌써 그 얘기 들은 지가 한 8년 되는데 지금은 8만 번이 아니라 뭐 20만 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또 반복하고 반복 암송하면 거기서 은혜가 나오고 정말 한없는 그런 은혜가 쏟아진다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나무를 봐서 열매를 알 수 있다. 우리 현실 인도를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그 내막도 또 다른 사람의 심리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20절에 보면 여기를 보면은 세상에서 이렇게 길을 주셨는데도 다 놓쳐버리고 열심히 꼭 구별해야 되느냐 따져야 하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여주하는 자들하고 선지자 노릇한 자들
기사 믿을까 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다 제거당하는 마지막 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가정도 아니고 애들도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 신앙이나 이론적인 신앙이나 이 객관의 신앙으로 하늘에 아버지 앞에 뜻대로 살아야 이제 되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21절을 다 읽어봅시다. 시작.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가 하늘나라 처음 가는 것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에 갑니다. 택함. 이건 우리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억만금을 줘도 이건 하나님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는 뭐냐면 성화구원. 이 성화구원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이룰 구는 성화구원 성견 이걸 딱 이걸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견 하지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내가 만을 여기느냐 하나님 죽은 자를 모시느냐 내가 성령 사느냐 육체로 사느냐 두 가지입니다. 석어질 걸 구하느냐 석지 않은 걸 구하느냐. 19절 20절을 보면은 나타난 생활로 자기를 타인과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 인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살아라 그렇게 했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자는 적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은 많으나 주님 인정하는 사람은 적고 나타난 종교 생활에 열매는 많으나 주님이 정하신 그 표정의 꼭대를 만 사람은 주여. 이제 적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표준으로 정해놓은 그 터에 꼭대를 맞아야 되지 사이비한 것으로는 불합격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만 되는 진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되는 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만 구원하는 것으로 안심하는 불쌍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인정하는 신앙으로 안심하는 그런 교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타난 많은 종교 의식생활의 합격자와 사이비한 정도에서 구원 안심하고 있는 사람도 들어있고 주님의 법칙에 그들에 딱 들어맞는 푼삼자는 적고 또 장성한 분량을 소유한 더욱 적습니다. 이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은 자의 때도 그걸 하다 주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홍수에 수장되었죠.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 아들들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데 노아가 걸어간 그거는 많이 좁은 길이지 다 그 당시에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로 결혼해서 사람 낳았는데 장부, 네피림, 용사 아주 잘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왕, 장군, 뭐 박사 이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장군 주님이 그랬습니다. 본문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것이 주님 왔을 때 그러니까 미리 이걸 알고 했으면 참 세상이 다 알아주고 불신자가 알아줘도 주님의 인정 못 받으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종교생활은
뭐 천주교 사람도 종교 생활하고 불교도 종교 생활하고 육교 생활 다 종교 생활합니다. 그 종교 생활하고 우리의 세상 종교 생활 다릅니다. 내면적인 말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본받아라 이 마음을 품어라 나를 배우라 나를 닮아라 그러겠습니다. 우리에게 14절 13절 말씀을 하고 15절을 보면은 그랬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기라는 일이라. 종교생활 한 사람은 속을 속가리라 사람 속가리 하는 걸 원한 그것도 아예 할 수가 없다. 그 종교 생활 생활을 구분해야 되고 이제 세상에서 산 모든 일이 하나님 여기 그랬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산다니까 다 그만 절단 납부를 했습니다. 모래 위에 힘을 지은 자 반세 힘을 짓는 자 그것을 여기에 결론을 말씀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산상보훈의 5장, 6장, 7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참 읽고 또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는 거죠. 세 가지가 정상도 돌아가면서 될 때에 그 신앙 생활은 바른 정상 신앙이 되어집니다. 아멘.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은 힘이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해도 아멘. 실행이 없으면 그 신앙도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못 이기면 막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시간에 모자라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암송하면은 반드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만 구동했습니다. 이 불법이 아닙니다. 선전을 한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기적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주님 이름으로 병 고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그때 주님 이렇게 한마디 딱 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고 추론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모른다. 아 주님이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은혜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온 세계가 알아주고 불신 알아주고 교회 알아줘도 주님 앞 인정받는 이것이 안되면은 참 주님 앞 섰을 때에 기가 막힌 누구를 망하겠습니까?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고 다 좋은 것 오니까 나쁜 오니까 그만 다 신앙의 집을 지은 것이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반석에 진 사람은 비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도 비는 좋은 걸 말하고 홍수 나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 나 이것은 좋지 못한 환란을 할 때 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또 사망이 있습니다. 크게 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이라야 영생이 되고 자기를 존경케 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시대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이리 와도 하나님 앞에 경교동함이 없는 이런 자가 된다. 이 반석, 반석은 조물주, 완전자, 영원자, 불변자를 말할 게 저렇게 하는 뜻 그대로 한 사람. 참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많이 속았고 또 어리석었고 또 많이 속았습니다. 4대 교회를 보면은 사단 이름이 사람 이름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행위 언어는 하나도 없다. 어떻게 믿게 하나 행위 언어는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행위 언어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남은 때는 굳게 살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문과 넓은 땅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개인적인 이런 관계 밀접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전달했습니다. 아멘. 한 곳만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마태 6장에 마태복 6장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두 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골방 들어가 뭐 보입니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신다. 은밀하게 계신 중에 보신 내 아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비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 그대로 붙들면 이 말씀 붙으면 하나님 부정이 되어지고 이 말씀 버리면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이 말씀 버리고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정말 이 지금 어두운 시대가 되었고 험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믿음 지키려 하면 믿음을 만들어 지키려 하면은 웬만한 힘써 되겠습니까? 세상도 이겨야 되고 자기도 부인해야 되고 세상이 마귀 악령에서 이겨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라. 서머나 교회 죽음으로 끝을 맞춰라 그 말인데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하신 말이 환난당한 궁핍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음으로 끝을 맞춰라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